일단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탄생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오? 왜죠?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대공 레이더만까지 동원을 해서 산타의 위치를 추적한다고 합니다. 그건 또 뭐예요? 산타가 선물을 줘야 할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3억 7,800만 명.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하면 연인의 날로 기억이 되고 있잖아요. 바로 70년대, 80년대 통금이 존재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면제해주던 날이 크리스마스였다. 그러니까 연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술록의 코가 빛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청 기가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렘이 남아있는 마지막 이유. 또 이 선물. 이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유가 뭐냐.